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총선까지 남은 한 달간의 선거 방향을 잠시 후에 밝힙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방현덕 기자. 네, 이재명 대표는 잠시 후인 오후 4시 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밝힙니다. 총선 승리 의지를 다지는 동시에 정권 심판을 위해 당이 단결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길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선거대책위원회를 띄울 예정인데 회견에서 선대위원장 인선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회견에 앞서 SNS 글도 올렸는데요. 민주당에서 민주화에서 독재화로의 전환 여부가 이번 총선에 달려있다며 윤석열 정부 비판과 함께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어제부로 사실상 지역구 공천을 마무리하고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공천 작업에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남은 경선 16곳과 서울 강남 등 국민 추천 5곳을 빼면 지역구 공천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현역 의원 교체율은 최종 35%대로 예상되는데요. 지난 총선의 43%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공천 내용을 보면 친윤계 의원들은 대부분 공천장을 받았고 용산 고위급 참모 또 검사 출신 참모들은 모두 당세가 강한 양지에 포진됐습니다. 민주당에 비해 공천 잡음이 크진 않았지만 쇄신과 감동이 없다는 지적, 쉽게 사그라들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한편 비례위성정당 국민의 미래엔 어제 마감까지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을 비롯해 총 530명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화요일부터 사흘간 면접을 하는데요. 호남과 청년, 여성을 전진 배치해 지역구 공천을 보완한다는 계획입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 TV에 불출마 현역 의원들의 당적 이동도 이번 주부터 이뤄질 거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3지대 정당들은 오늘 분주한 주말을 보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가 조금 전 광주 광산 을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곳은 친명계 민영배 의원이 3자 경선을 뚫고 최종 후보로 확정된 곳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잠시 후 경기도 화성에서 당원 콘서트를 열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봉하마을에서 권양숙 여사와 면담한 뒤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였습니다.